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게 우리가 conditional operator입니다. conditional operator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number에서 type을 지정해 줬죠. 여기 들어가는 것은 number만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을 넣었죠.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variable을 하나 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variable은 뭐죠? result라고 하는 variable입니다. 이 비록 result에는 number를 넣는데 number를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number가 0보다 큰지를 보는 겁니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positive라고 하는 문자열을 result에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null positive라고 넣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어떻게 뜰까요? non positive가 뜨겠죠. 이렇게 non positive가 뜹니다. 그죠? 이런 것을 conditional operator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result에 들어가는 건 어떤 데이터 들어가게 되죠? string 들어가죠. 따라서 이렇게 string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